사랑은 이분 막내 나인. 난 너 우리 미안해. 나는 고원 표정 홍주. 나는 유리 큐이. 나는 이리 김우리. 나는 홍지 예용. 나는 세리 파워 끈적. 나는 지솔 컨셉 카페. 나는 연예 마돈 니오. 개인 소개에서 조금 그 저는 조금 귀에 딱 터치가 되는 멤버입니다. 현진님 애용? 애용이 무슨 말인지 어떤 뜻이죠? 네, 제가 상징동물의 고양이라서. 상징동물이 고양이. 이따가 한번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용, 애용에 관해서. 네, 파워 끈적 최진님. 라고 해서 제가 아마 실수해버렸는데 네,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파워금융의 최린님. 네, 아주 오늘 아이돌 라디오 정규 방송 세 번째 날이거든요. 네, 오늘 세 번째로. 네, 그래서 저도 아직 조금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같이 한번 꽉 차는 방송. 오늘 아주 꽉 차요, 진짜. 반대로 꽉 차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이돌 라디오 이제 출연하셨잖아요. 어떠세요? 이것도 아프면 안 돼요. 여기가 안 돼요. 아, 네. 네. 어떻게 입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 그렇게 입고 있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저랑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맞다고 하고 멀리 계시는 분들은 다 그냥 웃으시네요. 네.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또 아이돌 라디오를 신경 써주시니까. 네, 이달의 소녀가 오늘 완전체로 오셨습니다. 원래 유닛별로 활동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유닛 소개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지금 유닛별로 앉아 계신 건 맞으시죠? 네. 살짝 섞여있습니다. 네, 저희만 네. 아, 그러면은 유닛별로 한번 대표도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네. 그러면 3분의 1. 네, 순서대로.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3분의 1입니다. 아, 3분의 1. 이달의 소녀 3분의 1 계시고요. 또, 네. 또 어떤 인이신가요? 3분의 1. 네, 1은요, 첫 번째 나온 유닛으로 스타트를 끌었는데요. 지금 좋아하는 곡으로 저희 청순함과 짝사랑하는 소녀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 청순함과 짝사랑하는 소녀의 마음을 3분의 1. 아, 아주 놀랍네요. 그러면 다음 혹시 유닛을 네. 인사드립니다. 네. 네. 믹스 앤 매치.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오다이 서클입니다. 오다이 서클은 어떤 분인가요? 저희 오다이 서클은 어떤 3분의 1이 짝사랑하는 소녀였다면 오다이 서클은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걸크러쉬한 소녀들을 표현했습니다. 걸크러쉬. 짝사랑 소녀에서 걸크러쉬 적극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오다이 서클. 실제 성격도 좀 비슷하신가요? 약간 좀 적극적인 성격인가요? 평소에? 저희 세 명이 제일 소심해. 맞아요. 아, 네. 소심하다고요? 네. 아,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컨셉을 맡게 해주신 유상이 제일 세서 된 것 같아요. 아, 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인상이 조금 세운께서 네, 걸크러쉬가 있다. 아, 좋습니다. 소심하지만 인상으로 네, 눌러버리겠다. 제압하겠다. 약간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YYXY가 있으시죠? 네. 인사해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XY가 아닌 신인류 염색체들입니다. 신인류 염색체? 네. 네. 그러면은 어떤 이건가요? 일단 이 앞에 유닛들은 다른 염색체. 그쵸. 그럼 짝사랑 분야와 그리고 걸크러쉬 멤버들과는 다른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신인류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저희는 네.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아, 짝사랑도 가능하고? 짝사랑도 가능하고 저크러쉬라고 걸크러쉬도 가능하고 네. 그런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 뭐죠? 인사이드 아웃인가요? 아~ 그런 느낌의 네, 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세 유닛 어느 유닛에도 속해 있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이세요? 네, 저입니다. 아, 여진님 굉장히 굉장히 선거 입세하는 그런 느낌으로 등장을 하셨는데 어떤 캐릭터인가요? 대신? 저는 막내입니다. 일단 저는 이 자리 중에서 막내를 맡고 있고요. 네. 막내를 맡고 있습니다. 막내부터 막내인 거죠? 네. 아, 여주님은 막내를 맡고 계시는데 새 유닛 중에 본인 생각에는 어느 유닛이랑 성격이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오다이스 크림. 적극적이에요. 아, 근데 세 분은 소심하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세 분 소개. 저 휘어잡는 막내가. 굉장히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정말 막내 같으세요. 너무 동안이시고 스티커를 네 개나 붙이셨어요. 아무도 스티커를 네 개나 붙이진 않았거든요. 네. 스티커도 많이 붙이시고. 네, 아, 좋습니다. 3분의 1 오다이서클, 와이와이자이까지 이렇게 각각의 유닛 활동을 하셨는데 처음 완전체로 그래서 어떤 것 같아요? 완전체로 콘서트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네. 하면서 붙어올랐어요. 2년 가까이는 시간 동안 기다리고 완전체를 기다리고 하면서 콘서트에서 붙여올랐어요. 그렇죠. 2년의 기다림 끝에 진정한 이별을 선언한 탈퇴를 했습니다. 최리님. 아, 예. 안 됐나요? 아니, 아, 예. 목소리가 탁 튀어 들어왔어요. 아, 네. 리액션 담당인 것 같아요. 아, 리액션. 아, 네. 아, 콘서트 끝나고 뭐 드셨어요, 그러면은? 첫 공연이었어요. 고기 신기인분 드셨나요? 아니요, 120인분. 70인분? 네. 120인분. 111인분을 먹자는데. 아, 상시가 네. 평소에 약간 좀 식성이 좋으시구나. 네. 아, 저도 좋지만 일단 식성으로 하면 올리비안이가 최고기는 가만히 있다. 아, 올리비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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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올리비아님과 출시가 좋아하는 고기 부위 어떤 부위가 있나요? 저는 돼지고기는 목살을 좋아합니다. 올리비아이신 돼지고기는 목살. 그리고 출시는 어떠세요? 저는 소고기 살치살 살치살과 목살 어울리라 아시네요. 그쵸. 딱 참기름 팍 찍어 먹으면 좀 맛있거든요. 부위는 어느 정도? 저는 레어보다는 살짝 미디움. 미디움. 아, 미디움. 아, 근데 그거보다는 좀 넓어져요. 아, 레어, 레어와 미디움, 레어, 레어 그 사이. 네, 맞아요. 20단 출시에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아, 네, 12명이 다 같이 다니면요. 차를 이제 타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는 두 대로 다녀요. 차를 저희가 일곱 명이다 보니까 두 대로 다니는데 이달의 소녀는 몇 대로 다니시나요? 차를? 한 대. 한 대. 한 12명이 한 택시인가요? 네. 버스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미니버스. 아, 미니버스. 아, 그러면은 버스 안이 굉장히 또 억제지걸 하겠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네. 어떠세요? 컨셉 버스 차 안에서. 음식 냄새가 뿜이잖아. 네. 출시니까 올리비아 씨입니다. 좋아요.
임신냄새가 끊이지 않는 기다리시는 차. 네. 또 차 안에서 가장 할 만한 멤버는 누구예요? 의외로 하수랑 여진 씨. 근데 여진 씨라고 처음에 말이 나오는데 그때는 장윤 씨 무게로 불리셨다가 멤버들이 아 하수랑입니다 이러니까는 갑자기 제가 봤을 때는 여진 씨와 하슬 씨 두 분이 막상 막 하신 것 같은데 그건 하슬한 사람 진짜 셋이 안 나네. 아 아닙니다. 저는 좋은 점은 많았어요. 일단 두 분 다 조곤조곤한 스타일은 아니신가요? 네, 적극적인 여자입니다. 아, 적극적인 여자분이. 네. 아, 좋습니다. 숙소는 하나예요? 혹시? 네. 숙소도? 네. 와. 12명이 다 같이 숙소에서. 네, 넓어요. 또 숙소에서도 음식 냄새가 나지 않나요? 숙소는 방이 일단 최고죠. 방에 음식 냄새가 그윽하고 좋아해요. 아, 그윽하고. 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아, 좋습니다. 이달의 소녀, 네, 여러분들은 그러면 숙소에서 그 12명이 다 같이 생활을 하시는데, 좀 때우고, 막 그런 공지사항도 전달하고, 그런 부지런한 멤버들이 꼭 있거든요. 네, 저희도 있어요. 네, 저희도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저기, 군대에 가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사람들을 막 챙겨주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민규 씨가 약간 그런 성격이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출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적으로 아니에요? 그건 잘못했어요. 뭐 깨우긴 하는데 잘 깨워준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따가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요. 네. 이제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네. 요즘 또 완전체 무대는 많이 보셨습니까? 유닛 무대를 한번 메들리를 해보려고 해서 준비를 저희가 했습니다. 명곡이 지금 많거든요. 아, 그렇죠. 포토월 앞에서 지금 준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 유닛 순서대로 저희가 한번 소리 질러! 좋습니다. 자, 3분의 2단계 지금은 아이돌 자체방 모 시간입니다. 내는 니가 네, 한현이 둘, 셋 아이돌 프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분이 추운데 네, 아 지금 벽 하나를 두고 너무 서로 여자라인 네, 눈빛으로 네, 또 반응하고 계신데 네.